한별씨 양재동에서 원투차이 코리아 리얼 무에타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투차이 코리아 이대현입니다.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빰 기술을 할 건데, 원래는 이제 태국에서는 뿔람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좀 줄여서, 뭐, 사우디 클럽에서 클럽 줄여서 깝 하는 것처럼 빰이라고 발음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빰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간단하게요. 목을 아래로 꺾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리는, 평생한 밸런스를 깨는 두 가지 기술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요 두 가지 기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치가 들어왔을 때 목을 아래로 꺾을 때는 안쪽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했을 때는 팔꿈치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 싸움을 일단은 해주셔가지고 안쪽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고, 안쪽 싸움을 하셨을 때 상대방 요 쇄골 부위를 축으로 해가지고 팔꿈치가 쇄골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손은 목을 잡으시면 목이 꺾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은 머리 뒤통수 쪽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팔꿈치 중심으로 아래로 꺾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아래를 꺾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요 꺾을 때도 만약에 상대방이 키가 크다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힘이 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버틴다고 하면은 여기서 제가 못 꺾을 수도 있거든요. 팔 힘으로만 꺾지 마시고 제 뒤꿈치를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제 어깨 부분이라든가 가슴 부분 쪽을 상대 이마 쪽에다 제가 갖다 내 체중으로 꺾어주시면은 좀 더 쉽게 꺾을 수 있다는 거, 요거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싸움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자, 뒤에서 보실 때 글러프를 항상 낀다고 생각을 하시고 깍지 잡는 연습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깍지 잡으면 오히려 더 손목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뒤통수 쪽으로 높이 잡을수록 지렛대는 훨씬 더 힘을 많이 받으니까요. 위쪽으로 받아주시고 팔을 벌리지 않게 목을 완전히 제압을 한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이 상태에서 꺾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벌어지지 않게 목을 양쪽 옆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손은 뒤통수 위쪽으로 해서 꺾어주시고, 내가 힘이 모자라다고 하면 내 몸을 붙여서 체중으로 꺾어주시면 쉽게 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리는 기술을 할 건데요. 상대방이 안쪽을 잡았을 때 제가 안쪽 싸우면서 좀 진다고 했을 때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돌릴 수도 있고 상대방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릴 때는 머리를 잡으면 상대방이 머리를 움직여버리면 그냥 미끄러지기 때문에 목을 깊숙이 잡아주셔야 되고, 잡으실 때도 상대방 귀, 반대쪽 귀 아래 있는 데까지 깊숙이 잡아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잡아주신 상태에서는 제가 돌리고자 하는 쪽, 왼쪽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왼쪽 손으로 오른쪽 귀 밑에까지 대주시고 왼발이 반갈 모양으로 돌아주시면서 손으로 당겨주시면, 내 체중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하나 포인트는 옆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5도 아래로 돌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45도 아래로 돌린다고 생각해주시고 발 빼면서 이 공간 나오는 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해서 상대방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상대방을 돌릴 때는 손이 깊숙이,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깊숙이 해서 손목 부분이 상대 뒤 경추 있는 데까지 손목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돌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이 빠지시면서 그 방향 45도 아래쪽으로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몸도 약간 굽혀주시면서 돌리면은
훨씬 쉽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쪽 안쪽을 팔 수가 있어요. 이쪽 안쪽 싸움에도 팔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는 돌리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안쪽을 잡았을 때 방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막 요거를 꺾겠다고 막 몸을 바짝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안쪽을 팔려고 하면 상대방 팔꿈치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안쪽으로 파주면서 내가 가슴을 눌러주는데 이때 반대쪽 손으로 목을 잡아주세요. 바깥쪽으로 크게 해서 목을 잡아주시고 가슴이 눌러주면서 상대방 팔을 상대방 가슴 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파는 것처럼 유도를 한 다음에 뺄 때 이 손으로 같이 당기면서 눌러주시면은 이 팔에 힘을 못 씁니다. 그때 이 손 그대로 붙은 상태에서 목 깊숙이 파주시면 이쪽 팔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그 기술, 돌리는 기술 빼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밸런스를 흐트릴 수가 있겠습니다.